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섀도우 크로스입니다. 섀도우 크로스는 어쌔신 전승을 한 후 어쌔신 크로스를 거쳐 길로틴 크로스, 섀도우 크로스로 전직을 하는 직업 중에 하나죠. 정말로 무자본이든 고자본이든 키울 만한 캐릭터는 섀도우 크로스. 이유가 뭐냐면 인던에서의 강점을 있을 뿐만 아니고 3차 스킬을 최대한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롤링 커트라는 스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딜이 잘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사용된 임팩트 크리에이터 장상으로 인해서 정말 파밍에 있어서 정말 좋은 캐릭터죠. 그리고 연사력이 좋다. 롤링커터로 쭉 사냥합니다. 100레벨부터 250까지. 이 롤링커터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연사가 빠르다. 그렇죠? 초당 7.14의 타격률을 보여주는 그런 연사 속도가 미친 그런 스킬로 인해서 HP 흡수가 빠릅니다. 체력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생명수나 방어 스크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냥이 지속 가능함으로써 유지비가 상당히 적다. 이게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키보드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스킬이 나갑니다. 자동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해서 따분하다.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키보드만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스킬이 시전되는 유일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컨트롤이 정교하거나 뭐 무빙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섀도우 크로스, 길로틴 크로스를 선택하시면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롤링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이 세비지 임팩트란 스킬로 사냥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비지 임팩트란 스킬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롤링이 너무 지겨우신 분들은 세비지 임팩트로 전향을 해서 또 사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비지 임팩트는 연사형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HP 관리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스테이터스 같은 게 크로스 임팩트 세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섀도우 크로스의 장점이 보스를 너무나도 잘 잡아낸다. 이게 최고의 강점이겠죠. 체크가 1티어로 군림할 수 있었던 건 사냥을 너무 잘해서 라기보다는 인던에서 보스를 너무 잘 잡기 때문입니다. 하이엔드 스펙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캐릭터 선택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말해 사냥 스킬이 용이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되는 캐릭을 싫어하시고 또한 편하게 사냥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롤링커터 유형으로 육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본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캐릭, 엔드 컨텐츠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캐릭이라고 할 수 있죠. 체크의 단점, 광역기가 좀 부재죠. 퀘스트 육성 같은 게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8090 퀘스트 같은 게 빠르다고 할 순 없어요. 왜냐면 롤링 유형에서는 퀘스트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인던에 최적화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아이템은 한 벌 더 구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겠네요. 편한 걸 좋아하시고 무난한 걸 좋아하시고 또는 동일한 가격을 투자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콘텐츠를 즐기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섀도우 크로스, 길로틴 크로스를 선택하셔서 육성을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자본 분들에게도 많이 제가 추천드리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 어떠한 클래스보다 편하고 어떠한 클래스보다 보스를 잘 잡는 그런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인 섀도우 크로스. 이번에 프로모션 추천 캐릭터 바로 어비스 체이서입니다. 어비스 체이서는 정말로 카멜레온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단검을 쓰는 직업도 존재하고요. 또 활을 쓰는 유형도 있고 마법을 사용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캐릭터는 활을 주로 쓰는 어비스 체이서인데요.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체인 리액션 샷이 이번에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렇죠? 엄청난 데미지의 체인 리액션 샷으로 활 어체도 상당히 세졌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체인 리액션 샷 타격감도 아주 좋고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캐릭터 상향 안에서 어비스 체이서를 설명드린 적도 있다시피 이번에 엄청난 활골 탈퇴를 한 캐릭터가 바로 어비스 체이서입니다. 어비스 체이서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내가 활로 키우고 싶어도 자본이 한정된 상태로 캐릭터를 키울 때는 활로 쭉 육성을 하기가 힘들어요. 프로모션 때는 그래도 다행인 게 스탯 초기화와 스킬 초기화가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스킬 초기화, 스탯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비스 체이서는 유형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섀도우 체이서 단계에선 페이탈 메나스라는 단검으로 근접 물리 공격을 하는 그 유형으로 키우셔야 된다는 점이 강제된다는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성 난이도로 보자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접 캐릭터들을 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섀도우 체이서 단계 페탈 메나스로 충분히 사냥 가능하실 거고요. 이번 프로모션에도 충분히 선택해서 키우실 만한 그런 스펙을 자랑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로그 때는 백스텝이라는 좋은 스킬 때문에 육성할 때 별로 막힘이 없이 사냥하실 수가 있고 이번 캐릭터 상향으로 인해서 매력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강력해진 캐릭터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보실만 하다고 적극 추천드리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어비스 체이서 프로모션 때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어비스 체이서에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비스 체이서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 예전엔 단점이 정말 많았는데 단점을 찾으려니까 찾기가 좀 힘드네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백슬라이딩 빼놓고 이동 유틸기가 부족하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와우. 프렌지 샷의 강화로 인해서 이번에 보스 딜링도 많이 좋아졌어요. 윈도우크나 섀도우 크로스의 비빌 정도인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드래곤 나이트입니다. 드래곤 나이트는 유형이 정말 많죠. 브레스도 있고 창, 근접 물리 공격을 하는 유형도 있고 이제 3차 스킬을 주력으로 하는 이그니션 브레이크, 룬 나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글을 쓰는 이그 룬나 또한 4차 스킬을 사용하는 룬나도 있지만 4차 스킬이 이번에 상향폭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양검 룬나는 이번에 큰 상향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 양검 룬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우실 때 브레스 룬나, 창 룬나, 양검 룬나, 이그 룬나 이렇게 있는데 브레스 룬나나 창 룬나이트보다는 평타나 이그니션 유형을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그니션은 코어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코어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니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양검은 이 럭스 아니마 룬이 재료가 황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그 제니의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 캐시템으로 황금을 좀 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황금값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검사 계열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HP 회복 향상 때문에 포션 회복량이 좋아요. 물약발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검사 단계에서 매그넘 브레이크로 역시 육성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서 기사 스킬 나이트에 들어와서도 볼링 배시 또는 브랜디시 스피어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스킬을 마스터함으로 인해서 레벨업이 정말 쉽고 빠르게 됩니다.
3차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 답답한 게 근접 전용 스킬들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낙원단 퀘스트를 빠르게 한다던가 그런 건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초반부터 룬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사냥에서 마킹업 사냥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스킬들이 크리티컬이 적용되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보스도 잘 잡을 수 있고요. 공격, 방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임페리얼 가드와는 다르게 공격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사 클래스에서 더 진보된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양검으로 키웠을 때 단점은 몬스터를 일일이 찍어줘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원한 타격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 크리티컬이 팍팍 터지는 이 느낌, 네, 고전적이죠?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평타 유형으로 쭉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드래곤 나이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 평타 기반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사람 구실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룬 소모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룬만 복용해 준다면 장비가 구실하더라도 사냥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양손 검이 공격 속도가 어지러 찍어도 잘 오르질 않아요. 기본 속도가 너무 낮습니다. 양손 검의 공격 속도는 정말 엄청난 공속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 무기라서 공속 맞추는 게 너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룬나도 마찬가지고 특히 평타로 사냥하시는 분들은 공격 속도를 무조건 193을 맞추셔야 돼요. 양검 드나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더 공격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공격 속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냥터가 올라감에 따라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공격 속도에 치중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격 속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평타도 세지만 평타보다도 오토스펠로 터지는 이그니션 브레이크, 스톤 블래스트, 서번트 웨폰 이 세 가지 스킬의 오토 스펠 덕을 톡톡히 보면서 사냥을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 속도가 빨라야지 자주 발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격 속도 꼭 높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시원한 타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이그니션 브레이크 유형도 그렇고요. 평타 양검 유형도 정말 타격감 하나는 끝내주는 캐릭터니까 타격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 드래곤 나이트 충분히 키우실 만한 캐릭터고 프로모션 기간에 키우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키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양검 평타 룬나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다시 이번에 서번트 웨폰 상향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와우, 좋아요. 개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드래곤 나이트를 써보니까 보는 눈도 즐겁고요, 타격감도 좋고 확실히 멋진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캐릭터는 임페리얼 가드입니다. 임페리얼 가드는 로얄 가드에서 전직을 할 수 있고요, 검사에서 파생되는 직업이니만큼 높은 HP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이트 계열과는 다르게 방패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방패에 관련된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방패를 착용하는 직업군이면서 HP가 높기 때문에 라그나로크에서 생존에 있어서만큼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티에서도 방어적인 탱커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캐릭터는 오버슬래시를 사용하는 근접 캐릭터 인데요. 이런 스킬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개편이 많이 돼서 근접 공격을 하는 이 임페리얼 가드도 상당히 괜찮아졌다는 평가가 있어요. 하지만 몬스터가 많아야지 딜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특징 때문에 몬스터를 본의 아니게 좀 모으게 되는 그런 면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육성 난이도로 볼 때는 다소 다른 캐릭터랑 비교해 볼 때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검사 때는 매그넘 브레이크를 배우고 오크 던전에서 편하게 육성을 하다가 2차 직업에 오면 홀리크로스라는 스킬로 몬스터를 하나씩 콕콕 집어 잡을 수가 있어요. 피해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후반되면 이 그랜드크로스를 배워서 노그로드 2층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 육성 난이도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자본이 좀 적은 상태로 시작을 할 경우에 또 프로모션으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캐논 스피어로 유형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캐논 스피어에 쿨타임이 달려있는 섀도우, 그리고 의상도 보면 캐논 스피어 쿨타임을 줄여주는 능력치가 있고요, 0.5초 감소가 있죠. 그러나 쿨타임을 그래도 다 잡진 못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연사 속도의 한계로 초반에
170 되기 전엔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소량의 자본만 투자해서도 충분히 캐논 스피어로 육성을 하실 만한 정도가 되니까 육성 난이도는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초반엔 쉽지만 후반이 되면 조금 답답한 그런 구간이 있다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슬래시로 사냥을 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지금 HP량도 보니까 15만이나 되죠. 와. 230레벨인데 15만이라는 높은 HP량을 보유했음에도 방패를 끼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임페리얼 가드는 초반 육성이 쉽다. 그리고 중반에 약간 막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방어력이 튼튼하다. 방패를 착용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러나 프로모션 직업 장비 중에선 방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구매하셔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공격력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캐릭터긴 해요. 방어력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보다 탄탄한 그런 캐릭터가 바로 임페리얼 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패를 착용하는 검사형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임페리얼 가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페리얼 가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캐릭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스나이퍼 레인저에서 전직할 수 있는 윈드호크입니다. 윈드호크는 이렇게 샤프슈팅으로 몬스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샤프슈팅이라는 스킬로 쭉 사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개편된 가일스톰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가일스톰으로 사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일스톰이죠. 아, 무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캐릭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이템빨이 그렇게 좋지 못해도 캐릭터의 능력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캐릭터 중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라그나로크를 처음 하신다면 사실 저는 레인저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인저나 윈드호크는 체력이 낮고요. 공격속도, 캐스팅, 글로벌 쿨타임 세 박자를 모두 맞춰야 되는 세팅 방법으로 인해서 라그나로크의 메커니즘과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세팅하는 법이 미숙하다면 정말 사냥하다가 많이 눕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캐릭터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지만 사냥이 너무나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들고요. 여러분들에게 와 무조건 레인저를 무자본에서 키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그나로크 캐릭터 중에서 섀도우 크로스와 함께 같이 보스 딜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능력치는 보장이 됩니다. 나중에 세팅을 좀 더 원활히 해서 사냥만 할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좀 보스를 잡아내고 싶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섀도우 크로스와 더불어서 추천드릴 수 있는 캐릭터고요. 고평가되고 있는 직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많이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은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체력이 낮다, 또 세팅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많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레벨까지는 샤프슈팅으로 사냥을 하는데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선 연사속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사냥이 힘들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성 난이도를 볼 때 섀도우크로스는 막힘없이 쭉 갈 수 있는 방면에 한해서 윈드호크는 스탯과 아이템이 완성되지 않은 150부터 200 사이 구간이 다소 힘들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캐릭터를 육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캐릭터 육성을 끝까지 성공하신다면 와, 이 캐릭터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캐릭터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윈드호크를 육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거리 퓨어 딜러라고 하면 바로 이 레인저와 윈드호크가 떠오르실 건데 바로 그것에 걸맞는 캐릭터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 모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시고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해 공격으로 원거리에서 몬스터를 빠르게 제압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캐릭터 바로 매력 넘치는 윈드호크란 캐릭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캐릭터 트루바드루입니다. 트루바드루와 트루베르의 스킬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번엔 트루바드루 영상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트루바드루와 트루베르의 차이점은 없고 원더러와 민스트럴 단계에서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드와 댄서 단계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한 영상은 제가 채널에 올렸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 선택, 성별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연주계라 하면 정말로 강력한 법
스포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김서방 동벌언내라는 스킬이 아주 독보적이죠.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버프 스킬입니다. 무려 60%나 그것도 아이템과 동일한 공식이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버프 스킬이죠. 김부부가 파티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파티 효율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효율을 지니고 있는데요. 버프 스킬은 좋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4차 스킬이 공격력 부분으로 볼 때 좀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정말로 강력해졌어요. 바로 로제 블라썸이라는 스킬이 엄청나게 강력해졌는데요. 미스틱 심포니라는 스킬을 씀으로써 더욱더 강력해졌고 피해량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특히 지정 몬스터보다는 2차 피해량이 크게 증가해서 사냥 스킬로 아주 쓰임새 있게 좋아졌습니다. 로제 블라썸 이런 스킬이죠. 예, 이렇게 공격력까지 강해져서 버프만 뛰어난 게 아니고 이제 몬스터도 잘 잡고 버프도 좋고 정말 팔방미인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제가 룩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룩 안 좋은 거 빼고는 가질 거 다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마공 타입으로 키웠던 캐릭터인데요. 지금 물공으로 전환을 했어요. 물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공으로 전환해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몬스터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강력한 공격 스킬까지 지니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육성을 하시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조 캐릭터로서는 키울만 한데 캐릭터로 키우기는 뭔가 좀 딜이 애매한데? 하지만 이제 버프뿐만 아니고 공격 스킬까지 너무 다양화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단지 이제 프로모션으로 키웠을 때 단점이 있는데 예전부터 불만이었어요. 제가 아크비숍 섀도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애매해요. 자, 변동 캐스팅 감소 별로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스탯으로 캐스팅을 땡길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라서 경쾌를 보통 스탯으로 많이 맞추죠.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고 원거리 물리 데미지 15% 증가 이게 다른 데서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뭐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증가 마법 데미지 증가 아크비숍처럼 그런 옵션이 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것 같고요. 다른 캐릭터들에게 흔하게 달려있는 글로벌 쿨타임이 달려있지 않아요. 이번에 부스터 프로모션 섀도우가 좀 개편이 될지 안 될지 그냥 재탕으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그냥 낸다면 사실 섀도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 뭐 공속 증가도 없고 그렇죠. 진동으로 키울 때 부스터 프로모션 무기와 섀도우를 가지고 글로벌 쿨타임을 땡기는 게 전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점이 단점이고 이렇게 트루바드르는 여러 스킬들이 강력해졌지만 민스트럴에서는 여전히 서비어나 진동잔향이 최고의 스킬이라고 평가받기에는 좀 2% 아쉬운 그런 유형입니다. 서비어로 육성하는 영상도 제가 본편에 올려둔 바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스터 프로모션 무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전사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연주 계열의 특징상 카드 슬롯이 없으면 스킬 증댐을 높게 올려줘야지 마땅한데 스킬 증댐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연주 계획에 아주 중요한 글로벌 쿨타임이 달려있지 않다. 이 점이 아주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네요. 무기도 뭐 이대로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 고생 꽤나 하실 것 같습니다. 육성 후반부에 좀 육성이 무자본 기준으로는 좀 순탄치 않다. 그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수 단계에서는 뭐 여전히 더블 스트레이핑과 뮤지컬 스트라이크가 강력한 스킬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선 육성이 편할 거라 생각을 해요. 맨땅에서는 연주계 키울 엄두가 나시지 않고 프로모션 때 조금 저렴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연주계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 때 키우신다면 확실히 그냥 키우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키우실 수 있는 건 맞아요. 프로모션 키우는데 기껏 김부부용 캐리 키우는 것 좀 아깝지 않냐 이런 판단도 있지만 주 캐릭터로 키워도 딜이 강력하게 개편이 됐기 때문에 보조 캐릭터로서만 입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캐릭터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주계가 아직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각종 버프 스킬들로 무장하고 있으면서 공격력까지 뛰어난 트루바드르 트루베르 소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아크메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크메이지 라그나로크에서 정통 마법사라고 하면 이 아크메이지를 키우셔야 되는데요. 아크메이지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엘레멘탈 마스터와 마공도랑
어비스 체이서, 카디나 이런 다른 마법을 쓰는 직업군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차 직업에 전승 스킬인 마법력 증폭과 소울 드레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법력 증폭으로 더욱더 자신의 마법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소울 드레인으로 SP를 흡수하는 패시브까지 있고요. 워럭 단계 들어가면 좀 더 독보적인 스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법 사거리를 늘려주는 라디어스, 몬스터의 받는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커미트, 마법 데미지는 최소 데미지와 최대 데미지의 편차가 큽니다. 민댐과 맷댐의 그 사이 폭이 크단 말인데, 이때 리코그나이즈 스펠을 쓰게 되면 최대 데미지로 항상 몬스터를 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마법을 쓰는 직업보다 훨씬 딜이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염속성 공격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텔레키네틱 인텐스라는 스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크메이지 단계에 들어서면 강력한 공격 마법으로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마법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강력한 아크메이지 단점이라고 하면 엘레멘탈 마스터나 마공 도람 같은 경우 아이템이 그렇게 좋지 못해도 충분히 키울만 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워럭 단계에 들어선 이 캐릭터는 킬수에 좀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미트라는 스킬이, 써볼게요. 커미트란 스킬로 보통 사냥을 합니다. 리딩 스펠북으로 마법을 모아서 릴리즈로 발사를 하는 그런 스킬인데, 글로벌 쿨타임이 좀 다소 길어요. 그러니까 원킬을 할 때랑 이렇게 투킬을 할 때랑 연사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냥 효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요. 보통 프로모션으로 키우시는 경우에 글로벌 쿨타임을 맞추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커미트를 발사하고 두 번째 발사할 때까지 몬스터한테 두드려 맞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상당한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점이 큰 단점이라서 원킬과 투킬의 사냥 효율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원킬을 시키기 힘든 보급형 장비의 특성상 이 부분에서 장비빨을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쯤에서 아크메이지 스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레인 오브 크리스탈과 함께 주력기로 사용할 수 있는 소울 발칸 스트라이크, 염속성 마법 공격인데 스킬 쿨타임이 상당히 짧아요. 스킬 쿨타임이 0.5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주력기로 사용하실 수 있죠.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11 곱하기 11셀을 가지고 있어요. 강판 계열 마법인데 암속성을 지니고 있는 미스터리 일루전, 아주 강력해졌어요. 이번에 아크메이지 스킬들은 대부분 대폭 상향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전에도 아크메이지는 아크메이지만 되면 저렴한 장비로도 충분히 키울만 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더욱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레인 오브 크리스탈, 소울 발칸 스트라이크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스터리 일루전, 정말로 강력한 마법들로 무장하고 있는 아크메이지입니다. 그럼 부스터 프로모션으로 키웠을 때 아크메이지의 좋은 점이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키웠을 때보다 특수 장비에 부담이 없는 거는 어차피 다른 캐릭터들과 동일한데, 무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커미트의 증됨이 달려있는 무기가 라그나로크에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레벨 제한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스터 프로모션 무기는 100레벨부터 착용이 가능하면서 커미트 증됨이 높게 측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 하나로 200까지 졸업이 가능합니다. 200이 아니고 230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기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모션으로 육성을 하실 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냥은 이렇게 잘하는데 대보스전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화력을 뽑아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몬스터의 내성을 낮추는 스킬이 있어요. 커미트를 사용해 볼게요. 커미트를 사용하게 되면 몬스터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들어가는 20초 동안의 피해량이 더 증폭됩니다. 몬스터에게 줄 수 있는 디버프 스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커미트를 한 방 날리고 보스를 잡게 되면 훨씬 빠르게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염속성 기반으로 하는 소울 발칸 스트라이크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워럭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텔레키네틱 인텐스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염속성 마법 스킬의 공격력을 3배 증가시킵니다. 자, 현재 피해량이 1000만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1000만 정도 나오는데 인텐스를 사용하게 되면 써볼게요. 3200만이 나왔죠. 3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 스킬로 인해서 보스를 한순간에 압살해버릴 수 있는 그런 화력까지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스전도 결코 약하지가 않은 캐릭터입니다. 유지시간이 짧고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사냥에선 쓰기 무리가 있고요, 보스전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스킬입니다.
나왔죠. 그래, 이 밖에도 각종 버프, 디버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냥만 잘하는 게 아니고 보스전도 정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광역으로 몬스터를 학살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제대로 몬스터를 쓸어 담고 싶다,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마법사를 좀 키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아크메이지 키워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크메이지 안 키워보신 분들은 또 다른 매력에 빠져드실 것 같아요. 범위가 넓은 광역 마법들을 여러 가지 지니고 있는 아크메이지, 대마도사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좀 제가 저평가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모션으로 즐기기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이거는 엘레멘탈 마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스킬 중에 이동속도 버프, 또 이동 관련 유틸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생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됩니다. 민첩성 증가나 마패, 또 헤이스티 섀도우를 이용해서 좀 이동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동속도를 높이는 스킬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다녀야 되는 평생 뚜벅이 인생, 엘레멘탈 마스터와 아크메이지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단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다음 캐릭터는 엘레멘탈 마스터입니다. 엘레멘탈 마스터는 소설어에서 전직할 수 있는 마법 계열 직업군이죠. 자, 같은 마법 계열인 아크메이지와는 다르게 조금 더 특수한 버프 마법 또는 여러가지 장판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스킬이 하나 있죠. 예, 세이지 스킬인 랜드 프로덕터. 이 안에 지면 마법을 전부 다 무효화 시키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랜드 프로덕터를 사용함으로 강력한 보스 마법의 무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이 아주 좋고, 또한 버프 스킬 중에서 대표적으로 Increasing Activity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 파티형 버프 스킬인데 내 AP를 소모해서 다른 캐릭터의 AP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AP 펌핑 목적으로 주요 캐릭을 키우시는 분은 이 엘레멘탈 마스터를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AP가 현재 제 40이 있습니다. 얼만큼 빨리 차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이렇게 마법을 사용하면 AP가 미친듯이 찹니다. AP가 가장 넘쳐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카디널에게 AP를 주고 나서 폼페를 쓸 수 있는 AP를 조달할 수 있는 거죠. 벌써 AP 다 찼습니다. 입에 이게 몇 초 안 됐죠? 몇 초 안 되고도 AP를 이렇게 빨리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P를 남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키우시는 경우에는 이 엘레멘탈 마스터를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버프 중에 하나 스펠 인챈팅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 마법 공격력을 무려 20이나 올려줄 수 있는 버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파티원에게 걸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 본인은 이 라이프 치안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마법으로 SP를 쓴다고 하더라도 라이프 치안 한 번이면 SP를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쓰더라도 비싼 마나수는 절대로 쓸 일이 없습니다. 육성 기간에 위저드 스킬보단 좀 떨어져요. 세이지는 공격 스킬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마법사 스킬로 99까지 키우는 그 구간이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스킬에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프로모션으로 키웠을 때 장점, 이 다이아몬드 더스트 쿨타임을 줄여주는 섀도우를 지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더스트로 초반에 시원시원하게 사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좀 모자르다 이럴 땐 사이킥 웨이브를 사용하게 되죠. 다이아몬드 더스트와 사이킥 웨이브를 사용함으로 육성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마법 캐릭 중에서 도랑과 더불어서 장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냥이 잘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마공도람이 정말 장비가 없어도 사냥이 잘 되는 캐릭터인데 엘레멘탈 마스터도 마찬가지로 투구 정도 투자해 주시고 카드 조합 어느 정도 저렴한 거라도 해 주시면 그때부터 사냥이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사이키 웨이브와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보고 계시고요. 소설어 때는 이 두 가지 스킬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이렇게 중간중간 사용해 주시면은 몬스터 정리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데미지가 좀 낮더라도 몬스터 정리가 수월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법사 계열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엘레멘탈 마스터에 오게 되면 더욱 강력한 스킬인 컨프그레이션이나 다이아몬드 스톰, 베놈 스톰프 같은 스킬을 배울 수가 있고요. 아크메이지의 스킬보다는 범위가 조금 작습니다. 예, 그게 단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크메이지보다는 아이템 컷이 좀 낮아요. 그 이유가 아크메이지는 몬스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지 엘레멘탈 마스터보다 효율이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장판 스킬도 쿨타임이 좀 길고요. 쿨타임이 좀 짧은 스킬이라 할지라도 몬스터를 한 번에 잡아내는 것과 2킬을 시키는 것과는 효율이 차이가 있죠. 하지만 엘레멘탈 마스터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판 한 번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이어서 바로 다른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킬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무자본이나 저자본으로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아크메이지보다는 제가 엘레멘탈 마스터를 추천을 더 하는 편이고요. 라그나로크에는 얼마 존재하지 않은 이 독속성 스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풍지와 몬스터를 잡아내는데도 아주 탁월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아크메이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엘레멘탈 마스터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법사부터 소서로까지 전직할 때 파이어볼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고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구간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육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크메이지와는 또 다른 차별성이 있는 엘레멘탈 마스터 프로모션 때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인퀴지터라는 캐릭터고요. 인퀴지터는 수라에서 전직할 수 있는 4차 직업이죠. 일단 복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사 스킬에 민첩성 증가 블레싱을 가지고 있으며 워프 포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너무나 편리합니다. 몽크의 스킬 금강물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메인 탱커로 활약할 가능성도 있고 수라 계열의 가장 큰 장점은 궁신탄형이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동 속도를 더욱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기보다는 이동 유틸기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얘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궁신탄형으로 정말 맵을 완전 자기 맘대로 휘젓고 누비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동거리도 무려 15셀이나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이동속도로 몬스터에 다가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몬스터를 한 번에 죽이는 시원시원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성 좋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퀴지터가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편이 많이 돼서 호포보다는 포카 신탄이란 스킬로 사냥을 하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고요. 수라 단계에서는 호포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이동속도를 보여주는 인퀴지터, 이동 속도가 제일 큰 강점이죠.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학살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원시원하죠. 빠른 이동 속도로 맵을 누비고 다니면서 몬스터를 한 번에 잡아내는 아주 강력한 그런 매력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사형 스킬을 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HP 관리나 SP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지만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쿨라이트 단계에서 육성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몽크 때는 탄지신통이란 스킬로 사냥을 하는데 이 탄지신통이란 스킬도 한 마리를 가격하는 스킬이고 때릴 때마다 기구체를 모아줘야 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초반에 육성이 다소 답답합니다. 못할 정도로 답답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라에서도 이 호포를 배우려면 호포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 스킬인 점령승천과 점멸활, 점멸구 등을 배워줬을 때 비로소 호포 사냥이 편안한데 그때까지가 좀 오래 걸려요. 초반 구간이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만 잘 넘어가신다면 캐릭터를 쭉쭉 키워나가시는데 무리가 없지만 대신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단점이냐? 바로 연계를 잘 못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쌍용곽, 대장봉초, 호포 이렇게 사용해서 연계 스킬로 잡아냅니다. 장비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깡호포라고 하죠. 깡호포 이렇게 깡호포를 쳤을 때도 원킬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원킬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도기템에 쓸데없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프로모션 캐릭터로도 편하게 사냥할 수 있는 캐릭터니까 적당히 투자하시고 연계 호포로서 몬스터를 정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제가 쓰기 편해서 다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자, 쌍용각 대전봉추 포포 이렇게 누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 와이프가 이걸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도의 캐릭터를 포기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해 두세요. 송컨을 해야 된다. 근데 송컨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냥 리듬 게임 맞추듯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쌍용각 대전무초 호포 이런 식으로. 아니면 타이밍 모르겠으면 쌍용각 대전무초 호포를 연사를 하는 거예요. 쌍용각이 나가는 동안 대전무초를 누르고 호포 나갈 때까지 또 호포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마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크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매크로를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타겟팅이 꼬였을 때나 그 파티를 들어갔을 때 버프가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공격 속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꼬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는 그냥 이렇게 연계식으로 호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정말 이번에 강력해진 캐릭터 인퀴지터 이번에 키워보시는 거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 장비로 키우기 때문에 중가독이 아이템에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키울 수 있으니까 프로모션 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카디널입니다. 예전부터 라그나로크에서 이 프리스트 계열 하면 인기가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조 스킬만 좋은 게 아니고 카디널에 들어서게 되면 정말 강력한 스킬들로 무장하고 있고요. 아크비숍 단계에서도 아도라무스라는 스킬 제법 괜찮은 스킬로 평가받으면서 사냥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복사 기반이라서 블레싱과 민첩 성능과 그리고 워프 포탈이 존재한다는 것은 몽크와 똑같습니다. 3차 스킬이 특히 방어 무시를 챙길 수 있는 XPRTO가 있다는 거, 몬스터의 버프까지도 해제시켜버리는 강력한 디버프 스킬인 클리어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도라무스는 후반 가면 좀 힘들어진다는 감은 있는데 11×11셀이라는 넓은 범위를 자랑하는 마법으로서 아주 시원시원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자본으로 키웠을 때 진입장벽이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 캐릭터지만 파티장에 들어가서 파티장 역할을 수행해서 경험치 수급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 육성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파티 돌아가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파티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어느정도 알아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키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캐릭터에 속합니다. 이렇게 사냥을 하는 아르비트리움을 사용하는 유형으로 가져왔어요. 몬스터 잡는 속도 아주 좋습니다. 카디날도 이번에 플라멘과 아르비트리움이 대폭 상향됨으로 인해서 아도라무스를 쓰는 아크비숍 단계에선 육성이 힘들다 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카디날에 오게 되면 적당한 아이템 세팅으로도 사냥하기 아주 수월해졌어요. 데미지가 훨씬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디날 하면은 좋은 점이 바로 버프 스킬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이 콤페텐티아라는 스킬을 쓸 수 있죠. 특성 물리공격, 특성 마법공격을 아주 높게 증가시킵니다. 무려 50이나 증가시키죠. 써볼게요. 약간의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등급업까지 하는 것이 현실인데 무려 50이나 올려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높은 데미지가 나오죠. 자, 이렇게 자버프로 스킬로서도 사용할 수 있고 파티원들에게 강력한 버프 마법을 부여해줄 수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카디날의 장점을 말하자면 끝이 없고 단점을 말하자면 또 끝이 없어요. 프로모션 때 키웠을 때 장점이 뭘까요? 섀도우가 좋습니다. 일단 카디널이 영구적으로 쓰기에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마법 데미지 증가가 붙어있는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방어 무시 70%라는 수치는 마법을 쓰는 직업군들에게는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하지만 카디날은 XPRTO가 있습니다. 적의 방어력을 25% 무시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프로모션으로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워도 95%까지 땡길 수 있어요. 70과 95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섀도우에서 얻어갈 게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라서 프로모션 카디날이 아직 없다 이런 한 개 정도 카디날을 프로모션 섀도우를 받고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기 해요. 이 섀도우보다 더 좋은 섀도우는 풀템페 섀도우거든요. 풀템페 섀도우만 해도 엄청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육성 구간은 아이템이 없으면 사냥이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무자본 유저분들에게 힘든데요. 이유가 블루잼스턴을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이 아도라모스라는 스킬이죠. 어느 정도 템 세팅이 돼야지만 마법 공격으로 키울 수가 있고 라그나로크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파티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초보자에겐 이래저래 좀 키우기 힘든 캐릭터. 첫 번째 캐릭터를 다른 걸 정하시고 라그나로크의 상식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다음에 아이템 보강을 하든지 파티장을 해서 캐릭터를 키우든지 해서 그 다음에 서브 캐릭터로는 육성을 하실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패티티오로 근접 공격을 하는 카디나를 키우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럴 때 그럼 대체 아크비숍 때 무슨 스킬로 하냐, 사실 평타 스킬은 이 듀플레 라이트 밖에 없습니다. 듀플레 라이트가 평타를 공격하면은 구체가 발사되면서 추가 물리 공격을 주는 스킬인데 이 범위 공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냥이 상당히 힘듭니다. 웬만큼 아이템이 맞춰주지 않은 이상은 진짜 빨대 소리 들을 정도로 육성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도라무스로 육성을 하신 다음에 혹은 보조숍으로 육성을 하신 다음에 200이 넘어서 그 다음부터 패티티오란 스킬로 스킬 초기화, 스탯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키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조 클래스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카디날 안 키워보신 분들 한 번쯤 키워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카디날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캐릭은 마이스터입니다. 마이스터는 미케닉에서 전직하는 4차 직업이고요. 이번에 신규 스킬이 생겼죠. 원거리도 그렇고 근거리도 그렇고 이 마이티 스매시라는 스킬이 아주 강력합니다. 미케닉 때 엑스토네이드로 키우고 나서 어떤 스킬을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이티 스매시라는 스킬을 쓰는데요. 미케닉의 장점, 마이스터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동속도 버프가 있습니다. 이 엑셀레이션이라는 스킬로 이동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민증받은 것보다 더 높은 속도의 이동속도를 가지고요. 그 이동 유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는 프론트 사이드 슬라이드, 뒤로 이동하는 백사이드 슬라이드, 그리고 그 밖에도 미케닉은 방어적인 스킬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공방이 아주 밸런스 뛰어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사냥터로 들어가서 스킬 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인 계열이기 때문에 노정 개설할 수 있고 물건 비싸게 팔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고 소지 한계량이 높고 카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카트에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수납할 수가 있죠. 특히 이 웨폰 퍼펙션이라는 버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무기 페널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로 인피니티 섀도우라는 비싼 섀도우를 세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얘는 스킬 하나로 인피니티 섀도우를 그냥 공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탐욕. 탐욕은 주위에 떨어진 아이템을 한 번에 먹게 해주는 그런 스킬인데요. 그리드 섀도우도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케닉의 장점, 탐욕이 공짜다, 인피니티 섀도우가 공짜다, 이동속도 빠르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상인 계열 때 육성이 힘듭니다. 마땅한 공격 스킬이 없어서 평타로 주로 사냥을 하시게 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메머나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맨 땅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평타로만 오로지 사냥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공격력 버프가 있기 때문에 알케미스트보다는 조금 편합니다. 하지만 블랙스미스도 여전히 육성이 힘든 캐릭 중에 속하고요. 육성에서 숨통이 트일 때가 100레벨부터인데요. 100레벨에 엑스토네드를 배웠을 때 아주 강력하지만 대신 문제가 있죠. SP 소모율이 장난이 없습니다. 엑스토네드는 무려 SP 소모량이 45, 롤링커터가 5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랑 비교해보면 9배나 많은 SP 소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모션이 아닐 경우에는 마이스터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SP 감당이 안 돼요. 왜 프로모션일 때 마이스터가 좋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모션 때 이 물어뜯는 라이드 워드라는 투구를 지급해줍니다. 이 투구가 좋은 게 HP 흡수 확률은 오히려 일반 라이드 워드보다 낮아요. 하지만 SP 흡수 확률 4%, 무려 4%입니다. 4%의 확률로 SP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것도 2%나. 미케닉에 있어서 가장 완소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 SP가 너무나 부족한 미케닉이기 때문에 이 투구 하나로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일반 라이드워드는 흡수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게 안 빨려요. 그렇지만 물어뜯는 라이드워드를 지급받는 100레벨 정도에 지급받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SP 소모량이 있어서 많이 좋습니다. 의상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스미스 상단과 함께 장착시 2% 확률로 SP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투구와 의상으로 총 6%나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사냥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엑스스톰프하고 마이티 스매시로 사냥을 하는 유형입니다. 도끼로 갔을 때는 이 두 가지 스킬로 보통 사냥을 합니다.
스톰프 쓰고 마이트 스매시 하면 깔끔하게 몬스터가 정리됩니다. 또한 러쉬 케이크라는 스킬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러쉬 케이크를 쓰고 나서는 근접 물리 공격이 증가하는 이 러쉬 효과가 걸리게 됩니다. 버프 효과인데요. 데미지가 더욱더 강력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톰프 마이티 스매시를 번갈아서 사용하면서 몬스터를 정리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지금 장비는 방어구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무기는 프로모션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프로모션 무기도 시중에 파는 도끼와 견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엑스토네이더용 무기를 주기 때문에 키우실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길크가 편하냐? 폐체가 편하냐? 뭐 미케닉이 편하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프로모션인 걸 가정했을 때 그래도 맨땅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맥시마이즈 파워라는 블랙스미스 스킬도 아주 좋습니다. 무기가 데미지 편차가 있는데 이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항상 맥댐을 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도끼 계열로 갔을 경우에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보스를 잡아내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다고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로봇 계열이라고 하죠. 캐논볼을 소비하는 스킬로 전향을 하셔도 되고 신 스킬인 트리플 레이저 스파크 블래스터로 전향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장비를 바꾸게 되는 210레벨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스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틸기의 제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틸기가 흘러 넘치는 캐릭터 마이스터 프로모션 기회를 삼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육성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캐릭터 소개 영상은 바이올로입니다. 바이올로는 제네릭에서 전직할 수 있는 4차 직업이고요. 바이올로는 정말 장점이 많은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코팅 스킬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 방어구에 코팅을 하게 되고 장비를 파괴시키는 몬스터에게 장비를 지켜줍니다. 벗기는 것도 물론 포함이고요. 라그나로크 던전과 인던에선 장비를 파괴하는 몬스터 때문에 그게 꺼림직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올로는 그 점에 아주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두 번째 장점 바로 이동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통상적으로 캐릭터의 이동 속도보다 두 배 빠르죠. 카트 부스터 5레벨 다 찍게 되면 이동 속도가 무려 100% 증가합니다. 이 빠른 이동 속도 때문에 바이올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동 속도 정말 빠르죠. 이동 속도 빠르기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제조 스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시는 농축된 황금 시럽 포션도 바로 바이올로가 제조를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사냥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캐릭터 육성을 하시고 아이템 장비를 맞추면 제조용 캐릭터로도 써먹을 수가 있죠. 본 캐릭터로 키워도 괜찮고 내 본 캐릭터를 보조하기 위해서 물약 제조나 코팅용을 위해서 키우기도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바이올로의 네 번째 장점 방어 무시 스킬인 카트 캐논을 지니고 있어서 해피가 높은 몬스터를 잡아내는 데 좋고요. 비싼 방어 무시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AMX 원주로 사냥을 하는 방법도 열렸습니다. 바이올로의 안 좋은 점이 소모 아이템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팅 우든 워리어를 소환해야지 카트 캐논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캐논볼을 소비할 뿐만 아니고 상급 식물병까지 소모를 한다. 이 소비량 때문에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캐릭터 개편이 되고 나서 이 메이헤믹 손즈 스킬로도 사냥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품에 의지하지 않고도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실 수 있단 말이죠. 또한 호뭉클러스와 같이 육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 포인트라고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1부터 100레벨까지 레벨링이 아주 험난하고요. 그리고 130 정도부터 200까지도 험난합니다. 카트 캐논이 레벨에 따라서 증가하는 데미지 폭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레벨링에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카트 캐논 이렇게 안 쓰고 메이헤믹 손주로도 충분히 육성이 가능하시거든요. 괜찮죠? 나름? 이런 식으로 사냥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헤믹 손주 크리에이팅 우드 워리어를 소환하시면 카트 캐논으로 사냥을 하셔도 괜찮고요. 크리에이팅 우드 워리어를 사용하면 카트 캐논의 연사력뿐만 아니고 데미지까지 같이 올라가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냥은 확실히 메이헤믹 손즈가 좋긴 하네요. 편합니다. 범위가 넓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유형대로 세팅을 하시고 육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 육성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키우시는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육성 난이도가 높다는 말은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해도 약간 사냥이 힘든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제니 투자를 하고 키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캐릭터고요. 바이올로를 아직 못 키워보신 분들은 이번 게임 한 번 정도 키워보실만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올로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신키로입니다. 신키로는 카게로우에서 전직할 수 있는 확장 직업 중에 하나고요. 신키로우도 이번에 개편이 많이 돼서 많이 좋아졌죠. 신키로우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카게로우에서 배울 수 있는 허무의 그림자. 예, 허무의 그림자로 몬스터의 데미지 반사를 무효화시킨다는 강력한 디버프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원거리 형태의 쿠나이 관련 스킬들을 배우면 쿠나이로 인해서 각종 여러가지 몬스터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밸런스가 좋은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캐릭터는 원거리 형태가 아니고 근접 물리 공격을 하는 그런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닌자의 또 다른 장점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오버로도 그렇고 신키로도 그렇고 이 16째 밤이라는 게 아주 좋은 버프입니다. 이 버프가 뭐냐면 변동 캐스팅을 감소시키고 또한 고정 캐스팅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말은 즉 이렇게 고정 캐스팅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설화 마력 고정 캐스팅을 조합을 많이 하십니다. 고정 캐스팅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스킬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정 캐스팅이 1초든 5초든 10초든 상관없습니다. 닌자 계열은 무조건 고정 캐스팅이 사라져요. 이 스킬 하나로 16째 밤. 그렇기 때문에 세팅에 있어서 아주 편리함이 있죠. 고정 캐스팅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가 닌자 캐릭터 클래스의 강점입니다. 이번에 근접 캐릭터 유형인 그림자의 춤을 사용하는 신키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접 캐릭터로 그림자 1섬도 쓸 수 있고요. 신키로와 이렇게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단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초반 육성 난이도는 괜찮습니다. 풍마 수리검 던지기라는 아주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사냥이 순탄합니다. 어디까지? 100레벨 때까지는 순탄해요. 높게 잡으면 아마 140 정도까지도 사냥이 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냥터인 구양공 한 150레벨부터는 급격하게 사냥이 힘들어져요. 프로모션으로 주는 무기와 방어구로는 도무지 사냥이 안 될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오죽하면 맨땅 아도라 숍이 좀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얼만큼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풍마수리검 난화라는 스킬로 보통 카게로우에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십자백이라는 스킬도 있지만 한 개체를 타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사냥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풍마수리검 난화라는 스킬로 사냥을 많이들 하시는데 쿨타임이 1초고 피해량이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양공 들어가자마자 풍마수리검 난화 써보시고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스터 장비를 끼고 나서 구양공 들어갔더니 데미지가 10만도 안 나오더라고요. 좌절을 많이 했죠. 사냥 속행 불가 판정을 저 스스로 내리고 낙원단 퀘스트를 통해서 사냥을 하려고 했으나 너무 힘든 나머지 제가 가지고 있는 마공 장비를 끌어와서 마법 스킬인 홍염화, 폭염용, 삭풍 등을 이용해서 레벨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단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노비스와 함께 무자본일 경우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캐릭터 1순위 바로 이 신키로입니다. 장비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난화라는 스킬이 쿨타임을 잡아도 1초가 남기 때문에 1초마다 쓰는 스킬치고 공격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시고 캐릭터 육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키로에 오게 되면 근데 신세계죠. 장비가 좋지 못해도 사냥이 정말 잘 됩니다. 제가 근접 물리 공격이긴 한데 스킬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근접 물리 공격인데도 풍마수리검 장악이라는 스킬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악을 하나 쓰고 나서 그림자의 춤으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사냥이 가능하죠. 그리고 근접 물리 공격인 이 그림자의 춤은 넓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롤링커터나 엑스토네이더보다 더 넓은 사정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실 때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장직업 대부분 예, 마공도라면 개편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박한 메테오로 사냥이 충분히 잘 되는 그런 편이지만 나머지는 개편을 안 해줬어요. 아예 안 해줬어요. 예, 좀 키울만 해서 안 해준 걸까요? 저도 이 점이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너무나도 육성이 힘들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확장 캐릭은 웬만하면 쳐다 안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 캐릭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마음 단단히 굳히시고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키로 영상이었고요. 다음은 어떤 캐릭터 살펴볼까요? 이번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시라누이입니다. 신키로와 시라누이의 스킬은 같지만 보통 마법 기어를 키우시는 분들이 시라누이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고요. 자, 시라누이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닌자 계열의 장점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16째 밤으로 고정 캐스팅이 전혀 필요 없는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시라누이의 단점은 허무의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무의 그림자 대신에 쓸 수 있는 스킬이 바로 일그러진 초승달이라는 스킬이죠. 일그러진 초승달은 남은 SP가 짝수가 돼야지만 근데 지금 홀수가 나오니까 참 맞추기 힘들죠. 짝수를 맞추게 되면 마법 공격력이 올라가는 버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점이 카게로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마법으로 극딜을 노리시는 분들은 시라누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키로보다 룩이 이쁘다는 평가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던전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많은 스킬들이 개편이 됐는데 역시 불편한 사용 방식 때문에 잘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냉혈포와 암전포로 사냥을 하시는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냉혈포라는 스킬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번에 개편이 많이 됐고 충분히 사냥해서 쓸만한 스킬이죠. 그리고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건데 일단 타격감이 좋아요. 물방울 터지는 느낌의 사운드가 장렬하면서 몬스터를 정리하는데 뽀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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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이펙트와 소리가 정말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암전포를 사용하게 되죠. 이런 장점이 있고 시라누이의 장점이라기보단 닌자 계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냉혈포와 암전포로 사냥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석성 몬스터는 암전포로 처리를 하고요. 육성 기간에 똑같습니다. 예, 닌자 단계에서는 괜찮아요. 보통 쿠나이 던지기와 풍마수리검 던지기 물리 계열로 하고 나서 마법으로 넘어가시는 편이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법 스킬을 사용하는데 소울리퍼와 마찬가지로 한 마리만 가격하는 스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점이 문제인데 범위 공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범위 공격이 있긴 하지만 딜이 약하기 때문에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으면 사냥하기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누이도 마찬가지로 완전 무자본에서 시작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시라누이에 오게 되면 사냥은 나름 제법 준수하게 됩니다. 넓은 범위 또 타겟이 아니고 지면 지정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냥이 상당히 편해요. 시라누이 육성 영상은 이전에도 제가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냉혈포와 암전포를 이용한 사냥 방식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라누이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캐릭터는 슈퍼노비스에서 전직을 할 수 있는 하이퍼노비스입니다. 이번에 물공 타입의 유형을 가지고 왔고요. 자, 하이퍼노비스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슈퍼노비스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여러가지 유틸기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차 직업과 2차 직업의 대부분의 스킬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푸시카트를 배워서 카트를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올빼미의 눈이나 집중력 향상을 통해서 캐스팅과 공격 속도를 빠르게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블래싱과 민첩성 증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프 포탈까지 배울 수가 있어요. 복사 기반의 좋은 유틸기들을 다수 배울 수 있다는 말이고요. 독속성 부여를 할 수 있는 어쌔신의 인첸트 포이즌까지 배울 수가 있고 축기와 폭기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확률을 또 20% 땡길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정말 좋은 유틸기들을 다양하게 잡다한 스킬들을 다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좋은 캐릭터. 하지만 예, 체력이 낮습니다. 확장 직업들이 보통 체력이 낮긴 하지만 너무 낮죠. 지금 7만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키우실 때 슈퍼노비스 단계에서는 HP 관련 아이템을 착용하지 않으시면 HP가 만, 2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킬 한 번에 픽픽 누워버리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더욱더 육성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무자본으로 키우시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육성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이퍼노비스까지 키우게 되시면 이 단점들을 와 극복해서 키울만 하다 이 정도로 캐릭터가 강력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보통 육성 때는 물리공격보다는 마법공격 타입으로 육성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그때 사용해야 될 게 수동으로 마법을 쓰든 평타 공격으로 인해서 발동하는 오토스펠을 활용하든 간에 추가적인 아이템이 없으면 프로모션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육성이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과도기에 아이템을 맞추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 더더욱 무자본이나 저자본으로 키우시기에 그게 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이퍼노비스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기면서 아, 내가 진짜 하이퍼노비스를 키워봐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공격이 많이 약했었는데 이번 상향으로 많이 쓸만해져서 물리공격도 괜찮고, 마법공격하는 하이퍼노비스는 워낙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여전히 괜찮습니다. 무자본 유저분들에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캐릭터 중 하나, 하이퍼노비스.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프로모션을 통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나이트워치입니다. 확정직업 중에 한 유형이죠. 리벨리온에서 전직을 할 수 있고요. 나이트워치에 오게 되면 사냥도 편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리벨리온 단계에서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건슬링거 단계에서 이 데스페라도라는 스킬로 사냥이 아주 잘 돼요. 그리고 100레벨 전직하자마자 이 라운드 트립의 어마무시한 사정 범위, 엄청난 데미지로 인해서 사냥이 편하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무자본일 경우에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심해 1층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좀 엉킬이 안 나네?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다가 부양궁 되면 그때부터 아 좀 힘들다, 라비린스? 이거 사냥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육성 난이도가 갑자기 급속도로 높아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나마 150레벨까지는 키울만 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어느 정도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완전 무자본일 경우에는 키우는 걸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량 투자하시면 그나마 키울만한 캐릭터 나이트워치. 나이트워치가 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스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격력 버프 중에서 언리밋까지는 아니지만 언리밋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버프인 히든카드라는 좋은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은 보통 더 비질런트 앤 나이트로 사냥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 캐릭터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지금 버프를 쓰지 않고 있는데도 프로모션 장비를 차고 설화 방어구 정도로 이 정도 데미지가 나오고요. 제가 연구소에서 프로모션 장비와 일루션 장비로 사냥을 한 적이 있었지만 충분히 일루션 장비로도 사냥이 잘 되더라고요. 더 비질런트 앤 나이트도 자신 중심으로 13 곱하기 13셀의 넓은 사정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냥이 아주 편하죠. 원킬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사력이 엄청 그렇게 낮은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바로 이렇게 더 비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데미지가 좀 안 좋을 경우에 집중 조준으로 데미지를 증폭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이트워치의 육성 난이도 부분에서 단점을 지적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총알 소모량, 이번에 줄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총알 소비량이 높다. 이 와일드파이어라는 스킬도 이번에 사용이 많이 돼서 사용하기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윈드호크는 너무 식상하고 윈드호크와 다른 원거리 타입의 딜러를 생각하실 때는 이 나이트워치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인 지정 스킬인 매거진 포워원도 이번에 많이 개편이 됐죠. 총알 소비량도 줄어들어서 이전보다 더 사용하기 편해졌고요. 또 단점이 하나 있네요. 생각보다 박력이 없다고 그럴까요? 제가 라운드 트립 한번 써볼게요. 이전에 리벨리언 단계에선 이 라운드 트립이라는 스킬 씁니다. 뭔가 타격감이 있어요. 그렇죠? 피해량은 얼마 안 나오지만 타격감이 있어서 좋은데, 더 비질런트 앤 나이트 이 스킬은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소리 비슷한 게 나요. 드르륵 드르륵. 박력이 없다 그럴까? 타격감도 별로 없고요.
달달달달달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좀 타격음이 리벨리온과 다르게 좀 조용하다. 그래서 좀 타격감이 없다. 이런 단점이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타격감에 대한 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요. 자, 강력한 버프 스킬이 히든 카드를 쓰고 나서 공격을 해보니까 와우, 아까보다 훨씬 높은 딜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든 카드 정말 버프 중에 꿀 버프. AP 더 비지를 썼을 때 충분히 한 탐에 모을 수 있는 그런 AP 량이라서 AP 버프를 쓰고 나서 사용하는 게 진짜로 이 나이트워치의 데미지라고 볼 수가 있죠. 총기를 사용하는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트워치라는 캐릭터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도람에서 전직할 수 있는 혼령사입니다. 혼령사는 각종 버프 스킬도 좋은데 공격 능력 또한 탁월한 캐릭터죠. 사냥 모습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거리 물리 공격을 하는 혼령사입니다. 상당히 딜도 준수하죠. 프로모션 무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렇게 버프 스킬로 파티원들에게 버프를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자버프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동 스킬까지 있습니다. 물론 쿨타임이 긴 게 단점이긴 해요. 자, 철호, 포효, 포고공, 난타, 이 강력한 스킬로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람 시절에는 마공 캐릭 중에서 가장 저렴한 장비로 200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본이 별로 없을 때 키우기 괜찮은 캐릭터라고 제가 추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장 직업군들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물리공격하는 훈령사가 상향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물공을 더 추천드리지만, 육성 기간에 물공을 하시게 되면 도람 상태에서 육성 난이도의 심각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이라면 캐릭터가 작아요. 캐릭터가 작은 게 왜 단점이냐, 몬스터하고 겹쳐있을 때 사람들이 못 보고 스틸을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작을수록 스틸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진짜요? 아무튼 간에, 네,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킬 포인트가 상당히 빡빡해요. 공격 스킬을 올인을 하고 나면 파티 버프를 많이 못 배워요. 파티 플레이 시에 카디널에게 AP를 펌핑해 줄 수 있는 영물들의 축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10초 동안 AP를 200 꽉 채워줍니다. 그래서 파티장으로 있는 카디널이 상당히 이 물공 훈령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스킬을 찍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마공도람을 여러분들 키우신다면, 아, 육성 난이도가 이래서 낮구나, 이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개박화 메테오란 스킬이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프로모션 때 키우기 적합한 캐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훈령사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만나볼 캐릭은 영도사입니다. 영도사는 소울 리퍼에서 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죠. 태권 계열입니다. 태권에서 전직을 하고요. 태권 계열의 장점이 대표적으로 속성이 자유롭다. 7가지 속성을 자유자재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좋죠. 그리고 영도사도 마찬가지로 이 속성을 제대로 다 온전히 받아서 속성 마법을 구사할 수 있어요. 이 점이 좋죠. 소울 리퍼에 오게 되면 좋은 버프 스킬인 영혼 계열 스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직을 해서 영도사가 되면 수호부, 법사부, 무사부, 오행부처럼 정말 좋은 버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격수들의 보조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파티원들의 피해량을 높이는 천지신령, 이 스킬도 너무나 좋죠. 하지만 스킬 포인트가 빡빡해서 보조에 좀 더 치중을 할 것인지 공격 스킬에 더 치중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된다는 그 점이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동 유틸기도 몇 가지 있죠. 이 높이뛰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지형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높이뛰기를 하지 못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영도사는 사방신부와 백호부를 사용하는 영도사고요. 예, 사방 오행진으로 버프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높은 딜량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백호부의 특징은 사거리가 엄청나게 넓죠. 15 곱하기 15셀입니다. 미친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방신부라는 스킬은 이렇게 지정 스킬인데 백호부로 딜이 좀 모자랄 때 이렇게 사방신부로 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백호부와 사방신부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스킬 포인트가 얼마 잡아먹지 않아서 이 사령 정화로 사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8090을 할 때 제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용도사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파리 타면서 이렇게 백허브만 찍고 다녀도 몬스터가 팍팍 죽어나갑니다. 대신에 범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기 때문에 다수의 유저들이 사냥하고 있는 사냥터에서는 사용하시는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스틸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넓은지 감이 안 와요. 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 있죠. 확장 직업의 고질적인 단점이죠. 공격 스킬이 좀 부족하다. 보통 S파로 사냥을 많이 합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S호는 지금 찍지 않았는데 S파는 한 마리를 가격하는 스킬이고 범위 공격인 S호는 쿨타임이 길고 쓰기 위해선 S파를 사용한 뒤 써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원킬로 사냥을 안 되면은 보통 S파를 주력으로 삼고 사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S파가 문제가 뭐냐? 이제 한 마리만 가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죠. 그러니까 사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나마 오버로보단 좀 낫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오버로는 10연타에서 12연타까지 하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시체가 사라지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타겟팅을 할 때 많은 불편함이 발생을 하는데 단타 공격이란 이점 때문에는 그래도 오버로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어요. 하지만 오버로도 후반대에서 삭풍 세팅을 하시면 좀 더 용도사보다 편리할 수도 있고 세팅에 따라서 이거는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성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태권 계열에서 무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단계요. 그리고 소울 리퍼로 가게 되면 에스마라는 스킬이 있지만 이것도 한 마리를 때리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마공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원킬 사냥이 힘들다는 그 점 때문에 보통 단검을 끼고 평타 사냥을 주로 하게 됩니다. 평타 사냥 생각보다 딜은 잘 나오긴 한데 스킬을 이용해서 원킬로 몬스터를 잡아내는 클래스에 비해선 다소 부족함이 느껴지실 수가 있죠. 육성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자본으로 키우기 어떠냐 라고 평가한다면 다른 마법 계열인 아크메이지, 엘레멘탈 마스터, 도람 뭐 이렇게 있죠. 혼령사 이 캐릭터와 비교해 볼 때는 좀 힘들어요. 아 그거는 맞습니다. 맨땅 슈퍼노비스나 맨땅 카게로우만큼 힘들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법군인 관계로 캐스팅을 좀 맞추셔야 되고 공격 속도도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그 세팅에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버프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버프 스킬이 카디날 버프와 중첩이 됩니다. 도람의 상위 직업인 혼령사가 쓰는 스킬은 카디날의 렐리지오와 베네딕툼 중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수호부, 무사부, 법사부, 오행부는 카디날 버프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버프이기 때문에 중첩작용을 한다는 그 점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원시원한 사냥 능력을 가지는 영도사 프로모션 기간을 키우신다면 기존에 그냥 키우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키우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영도사 이 룩은 한국의 한복을 연상케 하는 룩 때문에 룩이 좋다고 키우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천재입니다. 성재에서 전직을 할 수 있고요. 자, 권성에서 또 전직을 할 수 있는데 권성은 지정 몬스터, 지정 맵에서 아주 강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스킬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정 보스를 잡아내는데도 아주 좋죠. 지정 맵에서는 소지 한계량이 증가하는 또 그런 패시브가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두 배 더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성재 때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스킬을 배우는데 사실 이 성재 때 스킬을 천재 되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프 스킬인 우주의 자세 이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3차 스킬이 버프 스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버려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 근접 물리 공격 캐릭 중에서 특히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고요. 영도사보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알라차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태권 계열인데도 영도사 같은 경우는 태권 선언 때 배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재는 태권 계열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는 스킬인 날라차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템 세팅을 잘 하지 않는 이상 사냥이 그렇게 빠르다는 평가는 내리지 못했는데 조금 저렴한 세팅이 들어가더라도 강력함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좀 딜이 약하면 이 천지만상 천상이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딜을 했거든요. 뭐 전에 개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킬 풀타임이 5초 정도나 돼요. 길입니다. 이 스킬 하나만으로 사냥된다는 게 좋은 점이라 볼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렴한 장비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원캔 사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천지만상 천성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 쓰게 되네요. 사실 달라붙어서 발차기 한번 하면 몬스터 픽픽 누우니까 사실 쓸 필요가 없죠. 풀타임이 5천화 되는 스킬에 손이 잘 안 가네요. 강력한 딜러로 돌아온 천재,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육성 기간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전성 단계 특별한 전투 스킬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따스함 스킬로 사냥을 하는 방법은 영상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 스킬로 사냥하기 위해서는 좀 세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맨땅으로 사냥하실 때는 거의 뭐 평타 아니면은 이 태권결 스킬들로 사냥을 하실 건데 답답함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파이팅 스킬이 개편됨에 따라서 이전보단 좀 사냥할 만할 거라 생각은 해요. 그리고 성재 단계에 오면 초반엔 강력하지만 후반 될수록 아이템을 보강하지 않으면 또 막히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육성 난이도가 그렇게 낮다고 볼 순 없겠네요. 하지만 확장 직업 평균으로 보자면 확장 직업 중에선 그나마 맨땅에서 부빌만 하다 이 정도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확장 직업분들 중에서 맨땅으로 키웠을 때 절대로 이거 무자본으로 못 키우겠는데 라는 캐릭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성재는 약간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직을 하시게 되면 별다른 아이템이 없어도 강력함을 뽐낼 수 있는 천재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천재라는 캐릭터에 평소에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부스터 프로모션 기간에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라는 캐릭터 상당히 매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천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모든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라그나로크에는 20종류나 되는 여러가지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정말 캐릭터가 여러가지니까 뭘 골라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캐릭터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봤고요. 여러분들 캐릭터 정하셨나요? 본인에게 맞는 캐릭터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